안녕하세요. 저는 뭐 제목은 제가 한일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봤고요.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저는 사실 되게 고민을 했는데 기왕 뭐 컴퓨터 히스토리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뭐 은퇴할 때도 다 됐고 그래서 한 30몇 년 동안 뭐 했나 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해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. 제가 84년 3월에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부임을 했고요. 그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저희 학과에 지금 안 계신 우리 나영욱 교수 은사이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. 이석호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에 계시다가 서울대학교로 옮기고 그 빈틈을 제가 이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는데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구 별로 안 하고요. 일본의 차세대 5th generation 컴퓨터 프로젝트 같은 걸 우리 돌아가신 조정환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거기 팀에 이제 그냥 합류해서 그거를 어느 날 하다가 조정환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스플릿을 하셨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B 머신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프로포절을 냈는데 돈을 한 5분의 1로 팍 깎아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걸 DB 머신을 어떻게 만드나 그러고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앞으로 되면 소프트웨어로 뭐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생각해서 쥐어짜가지고 만든 게 이제 사실은 메인 메모리에다가 DB를 다 올려놓자. 그러고 아직도 제가 보니까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.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메인 메모리 DB를 그때는 저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걸 저 특허로 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워크숍을 주최하고 뭐 도네이션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정길남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야고 말될것 같다 야 잘해봐라 뭐 그러셨어요. 그래서 쓱 지나갔고 아마 기억하실지 잘 모르시겠네요. 지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한 2, 3년 있다가 김영준 박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, 그러고 이제 뭐, 그때, 인포믹스를 가지고 이제 포팅을 하고, 뭐 이런 시대인데, 자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. 그리고 그때 이제 인포믹스의 제일 밑이 i3이 되는 그 파일 시스템, 소위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, 이거는 좀영 아닌 것 같다. 그러면서 저를 목욕탕에 될 거라서 홀딱 벗겨놓고는 당신 논문 쓰지 말고 이런 거좀 개발해라. 그래가지고 이제 뭘 개발할까 하고 되게 고민하는데 그때 이제 쓱 지나가던 김원 박사님이 야, 이윤준, 저 위스라고 저기 있는데 한번 내가 애플에다가 줬는데 저뭐 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좀 참고해서 하나 만들어봐라.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. 그래서 그래요?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또 저희 연구실 출신이 그때 애트리 자동화 설계 응용 연구실이라는 거에 광명신 실장님 아직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. 그분이 이제 그 위스를 사오셨는데 지금 슈어소프트텍의 김준 대표가 제 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쓱 하나 빼돌렸어요. 카피를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열심히 이제 코드를 열심히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. 잘 썼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준 소장한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합시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스 사오고 뭐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위스를 시작을 했고요.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대부분이 OS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버퍼 매니지먼트도 OS 걸 사용하지 않고 옆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기 걸다 쓰고 있어요. 그게 아마 제 생각에 효시가 위스였던 것 같고 위스는 로우 디바이스, 다시 말하면 디스크를 그냥 직접 자기가 컨트롤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했던 시스템의 효시였던 것 같고 아마 그 테크놀로지가 제가 기억하는데 위스에서 시작하지 않았나. 위스콘신 데이비드 듀잇? 네, 데이비드 듀잇이 아마
아이디어를 낸것 같고, 나름대로 뭐, 꽤 많이, 여기저기에서 막 사다가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그때 제가, 아, 이게 사실은 제목인데. 뭐, 아무튼, 뭐, 수인을 끝났고요. 뭐, 제가 타이틀을 모르다 하가가지고, 요새 하도 인공지능 얘기해서, 야, 사실 뭐, 그런 거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데이터를 많이 모은 사람이 결국은 한 건 할 거다라는 의미로 써놨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. 이게 저 스탠포드의 크리스라는 젊은 사람이 얘기를, 저보다는 젊죠. 젊은 사람, 젊은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. 뭐 저희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고 제가 89년에, 88년인가 87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로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Relational DBMS의 첫 번째 프로덕트가 사이베이스였어요. 사이베이스가 그때 87년, 8년에 아주 급격한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.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 유닉스에서 막 힘들어했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때 조금 그때 막 이제 시작을 했고, 리스트를 보기 시작했고, 이걸 또 이제 김명준 박사가 바다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, 그럼 그냥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좀 그 스토리지 시스템에다가 뭐 슬슬 뭘 기능을 넣어봐라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그 뮤스에 해당하는 겁니다. 우리 첫 번째 저희 시스템의 컨트리뷰터는 뭐 김평철 박사 잘 아시죠?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많은 사람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LG전자 전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. 쪽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. 뭐 네이버에 CTO 하다가 뭐 그러고요. 그 다음이 최현익 씨라고 박사과정 하다가 그냥 뜻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,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에 를 만들었고, 그 다음에, 뭐, 거기서 뭐, 지내다가, 뭐, 요새 다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재봉 씨는 이제 여기 다 이제 1년 차이입니다. 전부 세 사람이. 서재봉이랑 최한 얘기는 동기네요. 그, 네이버에서 계속, 네이버 스토리지 시스템을 계속 만지다가, 뭐, 딴 데 열심히, 그니까, 제일 처음에는 서재봉 씨가 금성 소프트웨어에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디비 멤버였어요. 그 하나디비 멤버였고, 하나디비는 금성 소프트웨어가 PC용으로 처음 정부에 납품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. 싱글 유저였어요, 근데. 안 될게. 거기에 이제 저희가 탑재한 게 SQL Syntax Direct 에디터를 집어넣어가지고, 전 뭐,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고, 그래서 잘 나가다가, 마이크로소프트가 폭스 프로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폭스 프로를 샀어요, 어느 날. 그리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라는 프로덕트로, 오피스에다가 끼워 넣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망했죠, 뭐. 간단하게 망했습니다. 이건 돈 내고 사야 되고, 저거는 오피스 사면 공짜로 주는데, 어느 사람이 사겠어요? 그걸 하신 분이 이제, 서재봉 씨였고, 이 양반이 이제 그 다음에 네이버로 가가지고 네이버에 인터넷 서비스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하는 이제 책임자가 됐습니다. 요 세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터고요. 좀 느리네요. 이상하게. 아, 그 다음에 돈 된 사람이 저기, 저 끝에,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,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, 그 돈 받은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,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. 저는 사진이 없어가지고. 아무튼 이렇게 다섯 명이 주된 멤버였고, 저기에서 이제, 뭐, 잘 아시는 것처럼, 김평철 씨하고 최현익 씨 사이에 누가 있냐면요. 그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준호 박사가 있고, 이준호 박사가 지금 이제 나왔죠. 근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
열심히 컴퓨터 튜닝을 해줬지만 코드는 안 썼어요. 그때 계속 그 정보 검색 시스템 만드느라고 딴짓 하느라고 이거는 못했다. 그 이준호 박사가 사실은 그 신택트 다이렉트 에디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. SQL. 이상하게 두 개씩 눌러야 되네요. 뭐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가 뮤스 첫 번째 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. 이거 제 기억에 팬패스픽 컴퓨터 컨퍼런스에 가서 89년에 베이징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때 뭐가 일어났냐? 저거 발표하기 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저 컨퍼런스에 가는 걸 전부 다 보이콧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랑 그때는 중국이랑 그 관계가 없어가지고 홍콩을 통해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들어갔어서 저는 안 가고 우리 저기 김평철 박사만 다녀왔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원으로 지나가가지고 그 이제 인덱스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데 이제 인덱스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죠. 그래서 뭐 해시 집어넣고 뭐그 비추리 집어넣고 해가지고 멀티 유저로 그걸 다 만듭시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그 마이다스 프로젝트입니다. 저걸 딱 줄이면 여러분이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걸싹 줄이면 마이다스가 되죠. 그리고 저게 결국은 바다원의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. 저 기억은, 저때 한 사람이 저희 보시면 똑같이 위에 있던 사람이 고스란히 내려왔죠. 한 사람 졸업시키고. 그리고 저때 이제 김평철 박사가 저 마지막 부분 때쯤에 애트리에 이제 초빙 연구원으로 가서 만든 걸다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기술 이전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한걸 가지고 우리 저 이상호 지금 숭실대 이상호 교수님하고 또 김평철 박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필로소피가 어떤 건가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아마 저때 저거 발표할 시기에는 92전에는 이제 그 마이다스의 리커버리 기능하고 트랜잭션 기능까지 다 탑재된 형태 거진 뭐 요새 웬만한 시스템에 이제 그러니까 스토리지 시스템 기능을 다할수 있는 거였고요. 뭐 예를 들면 그 볼륨 하나의 사이즈가 이제 볼륨 하나만 지원하다가 멀티 볼륨까지 그러니까 디스크 디바이스를 여러 개 붙일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확장해가지고 저희는 끝을 맺고 아 이제 저희는 다 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손을 띄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. 이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. 네. 질문 없으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